Times. 예, 스트라토의 기본은 역시 싱싱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날 스트라토캐스터네요. 네, 스트라토캐스터의 시작은 싱싱싱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맥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가격 상승폭도 제일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더 상승률이 더 크게 느껴지는 체감되는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좀 젠틀하게 오른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뭐 그렇게. 네. 좀 이 정도는 뭐 올랐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느낌. 네.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 메이플 렉인데요, 기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아닌 모델이 있잖아요. 예. 아닌 모델, 그 기본 모델도 사실 90만원대였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로스티드 메이플까지 옵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맥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929,000원. 야, 네. 좋다. 이거는 이제 로스티드가 아니었단 그냥 말이에요. 네, 그냥 생. 생. 이거 선생님이 9.0 주셨고요. 저 우리 뭐 플레이어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레드에서 뭐 네. PFS 뭐 이렇게 해서 뭐 9.0 9.0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지금 저희가 다른 비싼 것들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상대적으로 어쨌든 가성비에서라도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3+, 2mm, 12프레드의 뚫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C쉐입, 네,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쉘드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네, 통이죠. 통.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스 싱글 코일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이에요. 저희가 아까 지난 시간에 그 기본 플레이어하고 플레이어 플러스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좋다. 오. 딱 직관적으로 기대하는 네. 소리 나오니까 반갑네요. 오이 좋다.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오우. 듀얼리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오호.
2단 4단 맞출 때 그 코리웡 생각밖에 안 나요. 되게 아 이게 아, 빨리 네. 버튼 달고 싶어요. 예. 어우 레드락 잘 어울리네요. 재밌어. 마샤라고 잘 어울리기 힘든데 멋집니다. 네, 아주 얌전하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사까? 이거는 뭐 진짜로 이거는 사도 되죠. 네, 뭐 사도 될 만한 거 아니에요. 좋다. 자,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민트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아, 민트 초코. 아, 그렇죠. 민초단이라고 민초단. 하죠. 민트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 네. 민초단. 네. 저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민초단에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치약 맛 나는 걸 왜 먹냐? 그러면 이제 민초단에 늘 항상 이제 방어 논리는 네. 민트에서 치약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치약에서 민트 맛이 나는 거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사실 민트 좋아합니다. 아, 저도 좋아. 민트 아이스크림 맛있죠. 네. 네. 어 근데 이제 뭐 선을 넘는 요리들이 있어요. 뭐 민트 치킨 막 이런 거 이제 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건 좀 아니고 아, 못 먹습니다. 어, 그렇죠. 말만 들어도 못 먹겠네. 민트 덮밥 뭐 이런 거 먹으면 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트 아이스크림 맛이죠. 네.
민초. 그렇습니다. 민초.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부기. 좋다. 네, 거북이 기부기. 같기도 하고 네, 좋네요. 거북이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그래서 평균점은 75점입니다. 뭐가 그 항목별로 다 다른데 또 75네. 네, 그래서 75가 지난 시간에도 75. 네, 지난에도 75. 75. 그러니까 맥펜은 그냥 준수하게 잘 나왔다면 75예요, 그냥. 네. 어. 그렇습니다. 비싸도 75, 싸도 75. 네, 네 왜냐하면 조금 비싸면 이제 그 사운드가 좀 올라가는 만큼 네.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네. 오늘은 이제 가성비에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그 200만 원 넘는 거에서 이제 막 가성비 막 14만 원 네. 막 대참사 일어났을 때는 아쉽게도 75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가성비를 16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70점대 중반은 그럼... 찍더라 네. 이런 게 또 맥펜의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깁슨 같은 거는 사운드밖에 없는 거죠. 무기라운 사운드가 망하면은 망한 거 망한 자체는. 거죠. 저는 망한 거죠. 거기다 이제 탄머피가 했다 이러면은 사운드에서 점수 제대로 못 받으면은 올릴 수 있는 건 디자인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20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막 예. 가성비 막 10점 나고 막 이러니까 예. 막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거는 뭐 네. 예. 이건 아주 준수하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심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 중급자 여러분들이 사기 좋은 기타는 이렇게 거예요. 항목별로 튼튼한 기타들. 예. 그러니까 단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들 그렇죠. 예. 들쭉날쭉하지 않은 거. 평균이 딱 예. 자리 잡고 있는 애들. 그런 저기 이제 그 탄모피 파이어버드 같은 게 가장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죠. 예, 그렇죠. 막 근데 막 20 10 10 10 이런 게 준 그러면 그거는 낮은 점수 아닌 거고. 낮은 점수고요. 한 그렇죠. 하향 평준화가 되면 그 안 되지. 평균이 한 70은 넘어야 되고. 맞아요. 70대 중반에 들쭉날쭉하지 않게 이게 가장 이게, 이상적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25, 15, 15, 15 해서 70 그게 기준이에요. 아 좋다. 그거보다 위로 가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그거보다 떨어지면 좀 맞아요. 아, 그거보다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가 이제 좀 뭐랄까 네, 약점이, 약점이 되는 거죠. 거지. 근데 그 고가 라인들 중에 75, 15, 15, 25, 15, 15, 15, 15를 만족하는 애들이 은근히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가성비 15에서 약간 털려나기 때문에. 털려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털려납니다. 그 부분이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스쿼드를 보실 때 25, 15, 15, 15를 기준으로 네. 그거를 다 넘으면서 70점대 중반이 넘어가느냐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은 좋은 거를 발견하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26, 16, 16, 16 좋은 기타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네, 완벽하게 부합하는 점수예요. 네. 26, 16, 16, 16, 27, 기타. 17, 16, 16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준수한 진짜 오늘 극과 극이었다. 아까 그 탄문표랑 뭐였지? 막 38, 10, 13, 20 뭐야 그게? 파이어보드 예. 네, 파이어보드 미쳤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 정상 범주에 있는 예. 네, 맥펜으로 마무리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예. 여러분들 요즘 기타값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인데 아, 구매하는 네,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고 타격 없이 좋은 기타 구매하시길 맞아요. 바라면서 네, 오늘 맥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